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IoT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취약점과 그다음에 이제 이 취약점에 대한 검출 방안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IoT라고 해서 뭐 다른 사업과 특별하게 이게 뭐 특별한 형태가 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IoT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거나 관찰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퍼징에 대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징을 통해서 실제로 취약점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약점들을 이제 어떻게 제거할 건지는 이제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퍼징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그 개발자들이 직접 쓰셨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해커들이 썼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하고 그걸 이제 유닛 테스트나 아니면 QA 쪽에서 어떤 요구 사항이 알맞게 얘가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검증을 한다면 이 해커들의 경우에는 이 제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기네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테스트해서 내가 뭐 크랙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제품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침투를 할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수 없으니까 되는 대로 많은 데이터를 주입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퍼징이라는 방식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보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기존에는 이미 알려진 취약점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주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가장 보안의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뭐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해서 아마 보안 쪽에 좀 관심이 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에 대해서 찾고 그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을 해커들이 찾아내고 그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탈취하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제로데이 어택을 통해서 해커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데이 어택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가 최근에 이제 보안 쪽에서는 많은 부분에 또 화두로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퍼징은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쪽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좀 재밌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가장 질문하는 게 이걸 거예요. 가장 완벽한 보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뭐 간단한 답은 이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아예 분리를 시키면 됩니다. 외부의 모든 망과 차단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은 아주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되거든요. 대신 이제 얘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러 갈 때마다 가서 뭐 어떤 다른 장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해킹하는 방법 중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해킹 그러면은 막그 TV나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해커들이 딱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커맨드 라인에 뭘 치고 하면 막 로고가 쭉 뜨면서 아 찾았다 막 이러고 드라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그뭐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딱 몰래 들어가서 책상에 뭐 USB 메모리 스틱 같은 거 살짝 올려놓으면 아무 생각 없는 그 보안 관리자들이 와갖고 이게 뭐지? 그러고 딱 꼽았다가 시스템 문제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해킹 중에 한 가지 방법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라던가 아니면 이런 저장 매체 같은 걸 실제로 그 보안 관리자들이 아 이걸 갖고 뭘 하고 싶게끔 만들어서 실제로 그 탈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뭐 공격하는 코드라던가 아니면 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실제 배포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끊는다고 해서 마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스카다라는 최근에 이제 뭐 공장 자동화라던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뭐 IoT라던가 이런 거에 엮여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스카다 시스템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건데 이 보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때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하는 게 그거예요. 네트워크를 분리시키고 권한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버전 뭐 유지를 좀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편리함을 다 버리고 보안에만 집중해야지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가 대부분 다이 어떤 그런 보안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걸 이제 많이 던져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시스템 자체를 무인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우리한테
보안으로는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IoT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IoT 쪽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IoT라는 걸 정의한 내용들을 각뭐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다 네트워크,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연결성이에요.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IoT에 해당되는 모든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스카다가 됐든 아니면 산업 뭐 아니면 요새 또그 스마트 그리드 쪽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 뭐또 요새 뭐저 같이 갑자기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건강 진단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oT의 하나의 산업의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하고 분리가 돼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생체 리듬을 측정을 해서 건강 관련된 기록을 계속 남겨서 웹사이트에 기록을 해놨다가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고 싶은데 이 디바이스가 제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 정보가 탈취가 되는 거잖아요. 제 개인 건강에 관련된 정보가 탈취가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얘를 네트워크에서 끊으면 모든 데이터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그 디바이스에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IoT라는 이런 디바이스들의 경우에는 기능자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어떤 그 용량을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거기에 기록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의를 해보면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킨 IoT라던가 이런 디바이스들은 그럼 어떤 장비가 되는 거냐면 아무 쓸모없는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가지고 있는 아주 유연하고 유용한 기능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장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취약점들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서 취약점들을 통해서 뭔가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문제가 될수 있는 요소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IoT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하고 어떤 연결을 끊는 걸 추천을 한다? 이거는 방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수를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기존에 뭐 퍼스널 컴퓨터 쪽 연결이 많이 됐었고 이제 뭐 IoT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핸드폰이 가장 많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최근에 한 2015년, 2015년도부터네요. 2015년도부터는 실제로 IoT 쪽 디바이스들에 대한 어떤 인터넷 연결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IoT 쪽이 인터넷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지면은 얘네들은 의미 없는 기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데이터들이 IoT의 기기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랑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범석 과장님이 이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동일한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제가 바로 건너뛰고요.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 IoT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스카다라던가 이런 모든 시스템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다 IoT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뭐 IoT란 용어를 쓰진 않았겠죠. 뭐 산업재해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그리드 기기라던가 이런 용어로 쓰였겠지만 실제로 이제 IoT를 정의를 해놓고 보게 되면 각각의 그런 산업군들에서 동작하고 있는 기기들이 전부 다 IoT의 한 가지 형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이건 IoT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실제로는 이것들이 전부 다 IoT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게 되면 호주에서 이제 오폐수 처리 장치 제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실제로 한 80만 리터 정도의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기본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네트워크망은 인터넷망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킹이 됐냐면은 이 원자력망 자체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원자력망을 기술 지원하는 서비스 쪽 담당하는 하나의 회사가 해당 그 망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라인 하나를 깔아뒀어요. 해커가 어떻게 침투했냐면 해당 회사의 PC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부터 그 원자력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으로 다시 원격으로 접속해서 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한 며칠간 가동이 중단된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해커 이 공격 사례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공격을 우리가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니네들이 어느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아마 해결하기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려면 전력을 잠깐 끊고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니들 빨리 지금 돈안 주면 우린 지금부터 공격하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스틱스넷이라는 핵그 시설에 이제 공격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공격 방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얘는 공격을 보통 우리가 공격 그러면은 이제 웜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걸 시스템에 집어넣고 해당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동작을 한다면 이 공격 방식은 윈도우 시스템을 먼저 감염을 시켜요. 근데 이 윈도우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얘는. 그럼 얘는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윈도우 시스템과 연결된 아주 특정한 PLC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멘스의 스카다 시스템에 해당되는 PLC만 공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동작을 하는 어떤 웜 바이러스들을 심어놓고 실제로 이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IoT와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공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시스템의 취약점들을 찾아서 거기 그 부분을 공략을 해서 실제 시스템의 제어권을 탈취를 하거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안으로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는 게 바로 이제 퍼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퍼징 툴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퍼징 쪽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열심히 하면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저거 그러면 툴 팔려고 또 설명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퍼징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반 개발자가 쓰기보다는 해커들이 먼저 사용을 했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툴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실제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걸 도입을 할때 조금 주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저렴한 건 도입해놓고 안 쓰게 되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비싼 건 버릴 수도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된 뭐 함몰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퍼징 도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싼 도구에 로 판매하는 건좀 사용하기가 편하다면은 오픈 소스로 해커들이 많이 쓰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해당 툴로 어떤 디바이스들을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잘 나와 있는 사이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잠깐 와이파이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툴로 공격한다라는 사이트 정보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실제로 이제 퍼징의 경우에는 이런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잘 들어주셨다고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오픈 소스 툴을 그냥 구글에서 퍼징 오픈소스 검색만 바로 하셔도 해당 툴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퍼징은, 뭐, 물론 여기서 몇몇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퍼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입력을 개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자는 이 로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풋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해커는 이 인풋을 사용하는 걸 기본적인 로직이 원래 동작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동작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하는 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해커들이 뭐 공격자죠. 어태커가 사용하는 이 인풋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인풋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사용하는 인풋은 우리가 그냥 인풋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해커들이 사용하는 인풋의 경우에는 이제 unexpected 또는 아니면은 뭐 unhandled 인풋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들을 낳는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 이 예상치 못한 동작을 낳는 이런 인풋들은 바로 이제 취약점과 연결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에 해당되는 인풋을 찾기 위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이 퍼징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퍼징에는 아주 간단한 퍼징 방법이 있습니다. 툴 중에 실제로 그런 툴들도 꽤 있고요. 아주 가장 간단한 퍼징 방법은 모든 입력 값을 다 입력을 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죠? 1부터 N까지 입력될 수 있는 숫자가 맥스가 N이라고 하면 N까지의 입력값을 다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취약점이 바뀔 때까지 계속 취약점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개발자 입장에서도 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 찾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인풋을 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풋을 다 넣어놓는 방법은 시스템이 작거나 뭐 작아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작은 로직일 경우에는 모든 입력값을 다 넣고 테스트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뭐 유료 툴들도 무료 툴들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느린데 유료 툴들조차도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넣으면 뭐한한 달, 두 달씩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의 로직을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을 찾거나 취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위쪽에 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재밌는 그림으로 나는 게 뭐냐면 파리 한 마리 잡자고 온 사방에다가 총 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벌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낭비잖아요. 파리 그냥 가서 잡아버리거나 내쫓아버리는 게 낫지 총 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실제로 이런 그 블랙박스 이 모든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블랙박스는 이제 이런 낭비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퍼징에 대해서 좀 미리 여기 제가 이제 이걸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퍼징에 대해서 좀더 이제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보게 되면은 퍼징은 이제 의도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데이터를 주입을 해서 시스템의 에러나 이제 결함을 유발하는 어떤 테스트 아니면 또는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오늘 계속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제로데이 어택 뭐 이거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찾기 위한 작업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수의 여러 회사들이 실제 이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퍼징 테스트 방식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징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다른 테스트 방식과 이 퍼징 테스트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유닛 테스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유닛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단위 로직별로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들의 이제 단위 로직별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바로 유닛 테스트인데 유닛 테스트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각 로직별로 퀄리티를 막 향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해보면 그뭐 저기 회사에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회 뭐지 저기 그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다 모아놓는 거 서울대학교 사람 한 사람에 그 밑에서 잘 일하는 사람들 몇 다른 회사 학교 사람들 섞어놓는 게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다 좋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농담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각 로직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최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유닛 테스트의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의 경우에는 각 로직을 테스트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걸 최종적으로 통합을 해서 실제로 이 통합된 제품이라든가 기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아주 좋은 동작 방식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QA 테스트 방식입니다. QA 테스트 방식은 뭐냐면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그 요구사항대로 동작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 요구사항대로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아닌 다른 입력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동작을 정의를 하고 얘를 테스트하는 걸 보통 시나리오라고,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엔지니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걸 디파인하고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로직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QA 테스트의 경우에는 유닛 테스트보다는 범위가 좀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유닛 테스트보다는 훨씬 더좀 넓은 커버리지를 갖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의하는 담당 엔지니어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퍼징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퍼징 테스트는 이제 아까 뭐 간략하게 정의를 했지만 퍼징 테스트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랜덤 테스트, 그다음에 뮤테이션 테스트, 모델 베이스드 퍼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랜덤 퍼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입력값을 0번부터 n번까지 전부 다 입력하는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랜덤 퍼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자, 0부터 n번까지를 순차적으로 쭉 입력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뭐 숫자 점핑하는 뭐 어떤 숫자 계산하는 알고리즘들을 던져주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점핑을 하면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분의 n개만큼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랜덤 퍼저입니다. 그래서 랜덤 퍼저는 퍼저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에 좀 가까운 테스트 툴이 되겠고요. 테스트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뮤테이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뮤테이션 테스트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어떤 용도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 상태에서 그냥 그 데이터에다가 잘못된 값들을 주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모델 베이스 퍼저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 모델 베이스트 퍼저는 그레이 박스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또막 찾아보면은 툴 중에는 또뭐 하이브리드 뭐 스마트 퍼저 뭐아 하이브리드 퍼저 또는 뭐 스마트 퍼저만 이름이 여러 가지가 붙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모델 베이스트 퍼저라고 부르는데 이 모델 베이스트 퍼저라는 건 뭐냐면 자 내부 로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대략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구조의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로직이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테스트를 하는 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걸 바로 이제 모델 베이스드 퍼저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어 똑같이 여기 어떤 데이터에 저희가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이제 퍼징을 할 겁니다. 똑같이 퍼징을 할 건데 뮤테이션 방식으로 이 뮤테이션 방식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입력 테스트 값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모델 베이스드 퍼저도 똑같은 형식으로 어떤 입력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뮤테이션 방식의 퍼저의 경우에는 서버로 전달하는 데이터의 임의의 영역에다가 내가 A를 10개를 심겠습니다 하고 그냥 심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HTTP인지 아니면 나는 TCP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다 데이터를 싣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뮤테이션 방식의 퍼저가 되겠고요. 네, 모델 베이스트 퍼저의 경우에는 HTTP 프로토콜에 이거는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는 거죠. 쉽게 설명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HTTP 프로토콜의 헤더 부분에 A라는 값의 10개를 특정 위치에다가 내가 집어넣고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제 모델 베이스드 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킷 구조가 어떻게 생겨있는지를 알고 그 구조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값을 바꾸거나 변경을 시켜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모델 베이스드 퍼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른 퍼저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런 그 취약점을 미리 확인해 보게 하는 도구에 비해서 이제 방식이나 기술적인 방식에 비해서 모델 베이스드 퍼저의 경우가 이제 다른 툴들에 비해 좀 높은 커버리지를 갖는 게 모델 베이스드 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디파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로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정의를 해 놓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모델 퍼저가 테스트 케이스들을 여기에 맞게 생성을 해냅니다. 그럼 뭐냐면은 실제로 기존에 있던 테스트 어떤 유닛 테스트라든가 QE 방식의 테스트의 경우에는 딱 정해진 영역이 그뭐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툴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테스트하는 방식에서 정해진다면 이런 모델 베이스 어떤 그 퍼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는 영역들을 대부분 다 테스트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MDS가 판매하고 있는 도구의 경우에는 이런 그 지금 보시는 이두 가지 어떤 프레임이라던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스트럭처라던가 아니면은 로직 스테이트에 대한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가 직접 그려서 저희가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 마코브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프로토콜을 직접 자기가 그냥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한 후에 퍼징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로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 베이스드 방식은 최근에는 이제 AI까지로도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IoT 쪽에서 네트워크 보안점 취약점과 이제 퍼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낼 것이니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좀더 상세하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IoT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연결되는 게 무선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유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무선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들이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기기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의 기기들에 연결되는 파트에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결되는 파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취약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IoT 네트워크 취약점에 해당되는 파트들인데 실제로 이 IoT 기기들이 뭐 물론 이제 유선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 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무선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것들이. 근데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로 취약한지를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보통 우리 그 AP의 가장 높은 암호화 방식 적용해서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바로 해킹하는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게이 구글링 통해서 그냥 와이파이 해킹, 뭐 암호 해킹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이 툴을 통해서 어떻게 해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미 다 정보가 다 그냥 블로그에 개인들이 막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논문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와이파이가 취약하다는 거죠. 물론 암호를 무진장하게 길게 작성을 해놓게 되면은 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길게 작성을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뭐 10자리 정도 수준에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탈취가 될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물론 해커들이 경우에 이제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다양한 도구들을 썼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작정하고 아예 덤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AP가 아니면은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딱 침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AP와 그 다음에 우리 IoT 기기 간에 암호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간에서 이 데이터나 패킷이 변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하는 건데 암호화가 깨져버리면 암호화가 해킹이 돼버리면 그 중간에 데이터들을 내가 변조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전까지는 암호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로만 주고받기 때문에 예상되지 않은 어떤 잘못된 인풋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해킹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상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이런 식으로 뭐 제로데이 어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공격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최근에는 백신이나 아니면 이런 뭐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의미가 별로 많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자, 이거 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취약점이 있고 취약점도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냥 개발자가 개발하듯이 덤빌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커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커가 내 시스템을 어떻게 공격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나도 내 시스템을 그렇게 공격을 해봐야 돼요. 미리.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어떤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미리 탐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퍼징이라는 게 바로 그 방법대로 접근을 하는 한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킹 어떤 시합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방법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퍼징을 통해서 실제로 해커들이 공격을 하고 실제로 취약점을 찾아서 이제 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취하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걸 다 끊는 건 보다는 가능한 연결성이라든가 유용한 부분들 그대로 두고 취약점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케이스로도 또 이런 어떤 게 있냐면 이건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내용이 조금 간략하게 이 화면상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USB 퍼징을 통해서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뚫어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어떤 IoT 쪽 디바이스를 해킹했던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단계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TCP/IP나 이런 것처럼 화면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어떤 해킹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USB 쪽을 해킹해서 블루투스로 넘어가서 시스템을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의 대부분들을 가지고 해커들은 공격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를 해보려면 퍼징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이 그 퍼징 테스트를 통해서 뭐 가능한 인풋은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획되지 않은 어떤 순차적인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잘못된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시스템에서 뭐 정리되지 않은 서비스를 뭐 제공하게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무용지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성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가용성을 떨어뜨려 버린다거나 뭐 예를 들면 전력이라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용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동작 안 하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동작을 못하게 되면 시스템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빨리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비용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징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퍼징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전략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 몇 가지만 좀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건 이제 뭐 퍼징을 통해서 뭐 취약점들을 발견해서 뭐 관리하고 뭐 취약점들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럼 이런 취약점들이 발견됐을 때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개발자들이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다음에 뭐할 거냐? 코드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처리가 되게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거나 하면 되는데, 외국에서는 또 이거 이외에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냐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취약점을 국가가 주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성을 해놓고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성해놓고, 지금 좀 이상한 게요. 제가 제 시스템이 좀 이상 있나 봐요. 저는 지금 오늘 여기다 돌려서 그만 빠지네요. 여기서 그냥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을 관찰하는 어떤 큰 벤더라든가 아니면은 인간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런 취약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되어 있는 곳을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취약점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게 할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국내에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취약점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유를 하고 대부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도 이따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컨설팅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실제 컨설팅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왠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엔지니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이거 코드에 문제 있으니까 개선해서 다음에 다른 이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엔지니어들도 같이 공유하자라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당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제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서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또 대표님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뭐 보안 전문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취약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회사 내에 마련을 해서 이걸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뭐 보안 요원을 배치하고 보안 제도들을 개선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제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회사들이 보안 요원을 언제 뽑냐면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보안 요원을 뽑으면 이미 사고는 지나갔잖아요. 그럼 보안 요원 뽑아봐야 그 사람이 할게 없거든요. 뭐 기존에 뭐가 문제인지 딱 확인되면 이제 그때부터 회사에서 봤을 땐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면 사고가 안 나니까, 사고가 빵빵 터져줘야 보안 요원이 할 일이 생기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막 제도 같은 거 봐가지고 또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스템 운영하고 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계시는 분들, 인력을 관리하는 인사를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럼 또 다른 일을 시켜요. 그럼 다른 일을 시키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보안 취약 상황이 벌어져요. 또 보안 사고가 나죠. 그럼 또 사람을 또 뽑아요. 이게 무한히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에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좀 힘을 쓰실 수 있는 뭐 제일 좋은 방법, 사장님이 가장 대표님이 힘써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런 부분들에서 상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뭐 이제 우리가 IoT 기기라든가 아니면 산업용 어떤 제어 기기라든가 뭐 데이터 어퀴지션 디바이스들을 만들면 해외에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해외에 이런 그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보안 관련된 인증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는 걸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안 인증의 경우에
보안이라는 건 하나의 디바이스가 뚫리면 그 시스템에 연결된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다 같이 그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디바이스를 대부분 다 이런 보안의 취약점들을 최소화시켜서 디바이스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테이블에서 절반에서 이제 우측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어떤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표준안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표준안들이 서로 따로따로 좀 난립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해서 전체 어떤 보안과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것들을 통합한 게 바로 여기 보시면 IC62443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IC62443에는 뭐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뭐 철도, 그다음에 뭐 전력 시스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석유화학 플랜트 이쪽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쪽 IC62443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62443의 경우에는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인증 제도가 이 컴포넌트, 여기서 컴포넌트라고 말하는 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IoT를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구축하면 각각의 IoT 디바이스들이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디바이스들이 이 컴포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 대한 그 인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 인증 프로그램을 이제 현재 그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모의 인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중소기업들의 이제 뭐 현재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EDSA라는 게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모든 IoT뿐만 아니라 모든 뭐 스카다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이런 쪽의 모든 디바이스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이제 뭐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 좀더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면, 저는 이것도 저도 이제 이거는 귀로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이 산업군에 있는 그각 부처들이 다 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육부 쪽에서는 또 교육부에 관련된 뭐 각각의 학생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로 보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쪽은 또 그쪽대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 그리드로 따로 접근하고 있고, 앞에 보셨던 이 테이블로 보게 되면은 업종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로 통합이 돼서 저 범용 어떤 그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어떤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현재 표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제 뭐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 하는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무얼 좀더 해야 되느냐? 당연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퍼징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라는 건한 가지 예로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해커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징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퍼징 공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발견됐던 취약점들을 모조리 한번 때려봅니다. 가장 쉽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가장 쉽게 뚫리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발견된 취약점들을, 그걸 먼저 공격해보고 그 다음이 없으면 다른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퍼징을 통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이런 방식으로 먼저 퍼징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재테스트를 할수 있는 환경, 여기 또 동그라미 치면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까 봐좀 걱정이네요. 보이지가 않군요. 아예 보이질 않네요. 자, 퍼징 테스트라고 문제가 있으면 재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놓고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 재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발견된 취약점은 해커들은 항상 거기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일 뚫리기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테스트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하시면은 좀더 좋은 제품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IoT의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 특성상 외부에 연결되어 있고 외부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해킹 공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노출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가능한 최대한 탐지를 해서 제거를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데이 공격에 어떤 사전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가장 저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퍼징이라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엔지니어 분들도 이제 퍼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